뜨거운 눈물과 기도로 참석자 모두가 하나 된 총회 현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8회 정기총회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명성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총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앞선 어느 회기 정기총회보다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열린 이번 예장통합 108회 총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새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사나 69개 노회, 9,476개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 1,500명의 총대중 1,08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이번 총회는 부총회장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가 총대들의 박수를 받으며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했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개회 예배에서 지난날 우리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 질병조차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을 때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치유되는 복된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를 고통과 죽음 가운데 몰고 갔던 어떤 육신의 질병도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총회장 선거는 목사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와 대전제일교회 윤택진 장로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다시 하나가 됩시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제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희망의 교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이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의 정신으로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생기를 넣는 일에 혼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이어서 신임 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가 받은 제108회기 총회 임원진은 서기의 통독교회 조병호 목사, 회록서기 반석교회 장승천 목사, 회계 성북중앙교회 장성철 장로, 부석이 산성교회 김성철 목사, 부회록서기 조현문 목사, 부회계 본동교회 송정경 장로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총회 이튿날 저녁에는 국내외 동역교단과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큐메니컬 예배를 드리며 세계 교회와의 교류,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예배는 증경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설교와 총회사무총장 김보현 목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인사 순서가 진행됐으며 직전 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축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초기에 헌신했던 언더우드 유진벨 선교사의 4대 후손인 피터 언더우드 소장과 인뉴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 소장에게 보훈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총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보고와 관련하여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현행대로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키로 하고 손원영 전 교수에 대해서는 2년간 예의주시, 하마성경 정은수 씨에 대해서는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를 결의했습니다. 총회는 부산장신대학교 천병석 총장과 영남신학대학교 유재경 총장을 박수로 인준했습니다. 건강한 총회연금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과거 부실 운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임원회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확정한 총회 장소에 대해 임의적으로 취소 요청 등을 통해 교단 내 다툼과 갈등을 조장한 7개 교회 담임 목사와 총회 장소 반대 기도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했던 박익은, 정영택 두 증경 총회장에 대한 총회 차원의 문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대학이 총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총장과 거기에 협조했던 7인 뭐 대형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분에게 동조했던 분들은 조산위원회를 꾸려야 된다. 이번 교체로 7번째 교단 총회 장소를 허락한 명성교회는 장소 확정 이후 자체적으로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찬과 간식, 안내, 예배 순서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대들의 필요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안정되고 정돈된 가운데 은혜롭게 108회기 정기총회를 마무리한 예장통합교단. 서흥총회의 모범을 보인 이번 총회를 통해 더 이상 고성과 다툼이 아닌 치유와 부흥을 기대하는 총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황정욱입니다.